요 나와 비슷한 요 나의 비밀을 확실히 바뀌기 위한 질문 타임! 예. 연습한 보람이 있어. 역시 아. 탤런트가 많은 선배님. 네. 아 요나처럼 숨고 싶었어요 지금. 아유 괜찮네. 그럼 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종윤 목사님께서는 요나가 평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친밀함이 있었기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항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불순종하고 불성실해도 되나요? 와 예리하다. 맞아. 지금 이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. 감사합니다. 하나님과 친밀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성실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 자리,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 내 감정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갖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힘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다면 또 친밀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불순종과 불성실도 괜찮다라고 보고요.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많이 아시잖아요.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,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이 강하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? 지금처럼 상황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잘 이해해야겠네요. 전제가 있네요. 네. 예.